내일도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한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후부터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도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낮 기온 32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으니 가벼운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곳곳에 비 소식도 있는데요.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내일까지 제주에 50에서 150mm, 제주도 산지는 250mm 이상 물폭탄 쏟아지겠고요. 남해안에는 30에서 80mm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한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에는 5에서 30mm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제주도에는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남부 내륙에도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5에서 30mm가량 내릴 것으로 보이니 각종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잦은 비 소식이 있겠으니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우산 잘 챙겨주시고요. 최신 날씨 정보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곰팡이는 습도가 60%, 온도가 18도 이상이 되면 쉽게 번식한다고 합니다. 비가 자주 내리면 곰팡이 번식 가능성도 커지니까요. 제습기나 에어컨, 잠시 보일러 켜두기 등으로 습기 관리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